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문화방송이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홍천군이 위탁을 준 물놀이장을 다녀간 어린이 30여 명이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등 이틀째 집단 감염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들의 검체 검사에서는 검출된 노로바이러스가 해당 물놀이장 수질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등 감염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토와 고열, 복통을 호소하는 어린이 환자가 이어지고 있는 소아과 병의원. 대부분 지난 주말과 휴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위탁을 맡긴 물놀이장을 다녀온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입니다. 지금 홍천초등학교 다니는데 홍천초등학교 저희 학부모회 저희 모임이 있는데 거기 친구들도 지금 다 아프거든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린이들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18명 가운데 8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단 감염 증세를 보인 어린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도 모두 같은 물놀이장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그 환자 검체에서 나왔고요. 그중에서 8명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물을 다 교체한 거로. 하지만 홍천군이 물놀이장과 샤워시설에서 최소한 수질 검사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홍천군도 물놀이장 물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관리상의 과실을 인정하는 건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원인 불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검사 결과랑 뭐 이런 거를 다 종합해야 되겠죠.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홍천군이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소홀히 관리해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수질 검사는 수영장 물이 80% 이상 교체된 지난 4일 이후에 이뤄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 개장 전 외부 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를 통보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연 점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그래도 물이 막 그렇게 더럽고 이러진 않았는데 둘째 날은 완전히 그냥 갈색 물이더라고요, 살짝. 그래서 애들한테 너네 머리 집어넣지 마라, 그냥 걸어만 다녀라. 노로바이러스로 고통을 호소하는 어린이는 늘어나는 가운데 관리 책임이 있는 홍천군은 사후 수질 검사만 내세워 책임 면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레고랜드가 개장한 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놀이기구 멈춤 사고가 네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모두 롤러코스터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원인이 무엇인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고랜드 공식 개장일이었던 올해 어린이날. 개장 6시간 만에 롤러코스터가 선로 위에서 멈췄습니다. 당시 승객 40명은 30분을 기다린 끝에 구조됐습니다. 지금 되게 뜨겁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그 가이드에 따라 그 지도에 따라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날 사고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전 시범 운영 때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공식 개장일에 이어 이튿날에도 멈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레고랜드 측이 밝힌 세 번의 사고 원인은 모두 안전 센서 결함. 그리고 두 달 뒤 또 멈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같은 롤러코스터입니다. 마지막 멈춤 사고 당시 승객은 16명. 출발 직후 첫 번째 경사로를 오르던 중에 갑자기 멈췄습니다. 멈춤 사고로 다음 열차를 기다리던 탑승객들까지 모두 29명이 40여 분에 걸쳐 하차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력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레고랜드 측은 테마파크 전체에 1초 정도의 순간적인 정전에 의해 안전장치가 발동돼 놀이기구가 멈추게 된 것이라면서 디스코스핀 등 다른 놀이기구들도 일부 작동이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난 놀이기구 운영 계속 하는 건가요? 이용자들한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춘천시는 레고랜드 관계자들을 불러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현장 조사를 할 때는 재난관리 전문가 한 세 분 정도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어린이 단체 이용객이 늘고 여름 휴가철까지 앞둔 시점에서 이용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용하는 거다 보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이나 이런 운행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조심히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2개월 사이 4번의 멈춤 사고가 발생한 레고랜드.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운행을 멈췄고 멈춤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스템 점검을 마치자마자 또다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문화의 거리가 연결되는 중앙시장길은 말 그대로 사시사철 인파가 북적이는데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매대까지 뒤섞이면서 보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상인과 시민은 물론 상인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려 원주시도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중앙시장길.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도레미시장, 여기에 문화의 거리까지 연결되는 곳으로 1년 내내 인파가 북적입니다. 시장 골목길로 보이는 이곳은 엄연한 차도입니다. 지나가는 차에 매대와 노점상까지 뒤섞인 거리에서 시민들이 아슬아슬한 장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지금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양대하고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물건은 또 밖으로 나와 있어서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이게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8년 전 이곳에 황색선이 그려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매대가 이 선을 넘지는 말자는 일종의 합의가 있었지만 손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상인과 황색선을 지키려는 시청 단속반의 씨름은 지금도 매일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중앙시장길 한복판에 차가 다니는 문화의 거리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곳은 차 없는 거리는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쪽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거리도 차 없는 거리도 사실상 어느 쪽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처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 해당 100m 구간은 양방향 2차로로 설계됐지만 엉뚱하게도 한가운데 화단과 배전반, 분수대가 들어서 차량 통행이 어려워진 겁니다. 찻길인데도 차량이 통행을 못하니 대놓고 도로까지 매대를 설치하는 상인들도 생겨났습니다. 이거를 이런 걸 해놔도 돼요? 전기죠. 전기를 저 가운데로 다 해놨잖아요. 저 이게 없어져야 돼? 이러면 다 치워야지. 상인회는 사람도 차도, 상인도 시민도 모두 불편한 상태라며 차라리 한 개 차로라도 확실히 확보하는 등의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막상 분수대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그 역할보다는 좀 이제 적체물로 되는 형태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분수대가 지금 나가는 차량 흐름을 좀 방해하고 있으니 시민과 상인의 의견이 일단 갈리고 상인들끼리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시장 상인들의 편의도 감안한 절충안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동해안에서 서핑을 즐기는 동호인과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력이 있는 서프수트를 입고 보드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많지만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서핑을 교육하거나 장비를 빌려주는 샵들이 해변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양양과 속초, 고성 지역에 5곳뿐이었던 서핑샵은 20배 넘게 폭증해 현재 100곳이 훨씬 넘습니다. 이제 서핑하면 강원도를 떠올릴 정도로 동해안을 찾는 서핑 동호인과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서핑을 즐기다 다치는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서핑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7명에서 지난해 122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145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이 중에 94.4%가 외상 환자였습니다. 외상 환자들은 대부분 보드나 리쉬로 불리는 보드 장치에 피부가 찢어져 다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익수나 척수 손상 같은 중증 응급 질환자도 18명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했습니다. 또 서핑을 즐기고 난 뒤에는 하지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는 이른바 서퍼의 척수병증도 나타났습니다.
서핑보드는 부력 때문에 물에 잠겼다가 위로 떠오르게 되고 그게 다시 떨어지면서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턱이라든지 이런 데를 맞으면 뇌진탕이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고.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파도가 높은 날 초보자는 바다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두 명씩 짝을 이뤄 서핑을 즐기는 등의 안전한 서핑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여름 피서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여름 피서철인 7월과 8월에 327건이 발생해 사고의 20%가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여름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가 밤낮을 구분하지 않는 만큼 낮 시간 단속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의 97.2%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143개 강원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대한 설문 결과 74.8%는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고 22.3%는 다소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2차 보전 확대가 가장 많았고 금리 인하와 이자 유예기간 연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도내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행위 896건이 적발됐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이 7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 157건, 음주 8건, 보도통행 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1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6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은 어제부터 특별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집중 단속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을 확정했는데 강원도에는 416명의 근로자가 배정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화천이 10개 농가에 28명, 홍천이 6개 농가에 24명, 횡성이 41개 농가에 112명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과 관련된 제조업체의 계절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져 속초 명태 가공업체 등에 61명의 근로자가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결혼 이민자 가족 참여와 외국인 유학생들의 계절 근로 참여 요건 중 나이와 지역 등의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도내 주택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1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모두 23,658가구로 가입률은 14.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4.4%를 기록했던 2020년도 가입률에 비해 0.4% 소폭 증가한 수치이며 14.9%였던 2019년도보다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홍수 등 9가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 제도로
지원 대상은 주택과 온실하우스, 소상공인 건물입니다.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별 사료 구매금 552억 원을 추가로 융자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상반기 사료 구매 자금 273억 원을 2차에 걸쳐 배정했고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26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851억 원을 사료 구매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정부 시책인 모돈이력제 참여농가는 최대 9억 원, 한유구, 낙농, 양계, 오리농가는 최대 6억 원을 금리 1%,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청년 농업인의 창업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두 명을 선정해 영농 기반을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영농 경력 5년 이하입니다.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면 평가와 면접을 거쳐 두 명을 선정해 시비 80%, 자부담 20%로 한 명에 3,125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농축산물 생산 유통시설 장비와 홍보 주거 임차료 지원 등 5개 분야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에 이른 원주 지역의 두 번째 수소충전소가 완공돼 오는 20일쯤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주시 문막읍 진운주유소 부지 안에 구축된 원주 수소충전소는 최근 안전검사를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와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일쯤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루 50대의 충전이 가능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충전 요금은 킬로그램당 8,800원입니다. 인제군이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을 지원합니다. 연말까지 350여 대를 조기 폐차하고 LPG 화물차 15대 구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3종 건설 기계이고 대상 차량으로 선정되면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백 한국안전체험관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한국체험안전관의 청소년 후령활동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 이청소년 홈페이지를 통해 여가부 장관 명의의 참여 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체험안전관은 오는 18일부터 3주 동안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수련 행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양강에 가로막혔던 국도 59호선을 잇는 정선 3교가 개통됐습니다. 정선 3교 개통으로 정선읍 애산리에서 덕송리까지 차량 주행거리가 기존보다 1.6km 줄고 통행시간은 3분가량 단축되게 됐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300여억 원을 투입해 정선 3교 등 정선읍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길이 700여 미터의 도로를 완공했습니다. 철원군은 오는 9일부터 용화천 수변길 물놀이장을 개장해 오는 8월 21일까지 운영에 들어갑니다. 용화천 물놀이장은 용화천 인도교 아래 7,000제곱미터의 하천과 수변길을 활용해 종합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대형 그늘막과 파라솔, 무더위 쉼터 등의 편의 시설도 설치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물놀이 특별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횡성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둔내 종합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위원회는 오라 둔내로 즐기자 토마토랑을 주제로 다양한 축하 공연과 할인 판매 부스, 토마토 풀장, 물총놀이 등을 운영합니다.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